지프로입니다. 오랜만에 또 외곽으로 이제 하수구 막힘을 해결하러 나가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인데, 공사 중에 이제 지금 정체가 심각하죠. 근데 어제인가 그제 그 사고 난그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화물차 사이에 이제 뒤에 화물차 밀어붙인 거죠. 이제 정체가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EQ500인가요? 아니면 G90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형차 세단이 딱 가운데 껴가지고 눌렸잖아요. 근데 항상 운전이라는 게 이제 방어운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게 후미를 많이 봐요, 저는. 예. 후미 딱 보다가도 이렇게 정체될 때 뭔가 저 차가 속도를 안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싸면 저는 싹 피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정체될 때 이렇게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후방에 따라오는 차들도 한 번씩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후방의 대형차들은 피해서 운전하는 게 좋고, 아무튼, 오히려 이제 화물차 기사분이 돌아가시고, 그 세단 그 70대 분이시라고 하시던데 걸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운전석만 딱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찌그러졌던데, 참 그게 사람의 운명인 것 같아요. 예. 차가 크게 사고 나지 않아도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와, 차가 다 눌렸는데도 기적적으로 예상 없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 참 모든 게다 운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운전 조심하실 때 나만 운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돼. 방어 운전. 방어 운전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보시면 그냥 방어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막 영상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운전하면서. 예, 왜냐하면 사고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 사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던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사고 난 이런 영상들, 블랙박스 영상들 많이 보시면 확실히 운전하실 때 방어운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후방에 저는 이렇게 후미를 항상 봐요. 막 멀리서도 이제 큰 차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이렇게 막 보거든요. 아, 또 이런 밀리는 상황에서 또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게. 아이고야, 근데 위험하게 또 나와 계시네. 아유. 아니, 왜 위험하시게, 아, 그냥 참. 안전, 저 표지판 저 차량 있잖아요. 저 차를 그냥 때려박는 차들도 제가 봤어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예, 이렇게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돼요. 아이고야. 벤치를 또 막, 벤치에다가 또, 아유, 이게, 변목 현상 일어나는 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 공사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밀리긴 했는데, 정체되면서 저게 사고가 나셨구나. 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제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때려 박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공사 중인 차를 뒤에서, 그냥 때려 박았어요.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될수 있으면 내비도 이렇게 바로, 도로 상황을 바로 즉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맵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물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쓰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 맵을 쓰시는 게 아까 여기 계속 나왔거든요. 공사 중이라고. 예, 그러면 미리 이제 방어운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충남 논산입니다, 논산. 예. 오랜만에 논산을 오게 되네요. 예. 이제 제가 갈 현장은 이제 부여인데요. 지금 이제 논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 우리 도심에는 막 빽빽한 건물 막 세워져 있다가,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면 시야가 확 트여요, 그냥. 딱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도로가 높아요. 도로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논과 밭이 이제 이렇게
지형적으로 이제 아래에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엄청 좋아요. 예, 전 여기 항상 논산 부여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그 속에 답답함이 딱 뚫리는 기분이랄까, 운전할 때. 예, 오랜만에 또 부여를 가게 되는데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 운전하면은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예, 지금 보시면 카메라도 다 하늘을 딱 가르고 있고, 예. 아, 소떡소떡 쿠주락. 아, 여기가 거기구나. 쿠주락 소떡소떡 만든 여기 식품 회사들이 많지. 폴리텍 대학도 있고. 아, 저런데 거래처를 딱 뚫어야 되는데. 와, 오랜만에 완전 그 동네길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 막 철길 건너목입니다. 열차가 지나가나 봐요. 네, 열차 지나가서 사진 찍어야겠다. 아, 아니야, 무궁화다. 무궁화. 황산대교. 시골은 시골인데 시골길인 오리지널 시골길은 또 아니고. 또 봤어, 공장들이 또 많네. 아, 교회도 많고 뭐 다 있어. 주택인데요. 싱크대 배관이 막혔대요. 그래서 아우, 저는 여기 어디 지역에 있는데, 아이고, 저 얼마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아, 뭐 뚫어야죠, 뭐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아유, 그래요, 뭐 있잖아요, 충청도 사투리. 아이고, 빨리 와줘요, 빨리 와서 뚫어줘요. 이제 이거 아닌 것이요. 근데 또 시골이 또 집들이 좋아요 또. 근데 집이 좀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시골 어르신들이 또 이 주머니 사정이 또 이게 넉넉합니다. 여유롭지 않은 게 아니라 넉넉해요. 예. 예. 이 집, 어, 여기가 다들 시골 또 많은 게 근데 이 집이 와 좋으려고 해보셨구나. 뭐지? 이거를 뭐 여기서 또 해보시려고 이거는 이렇게 꽂아놨네. 사장님, 싱크대만 안 나가요? 거기서 물 내리면 다른 데 다 나가고? 여기는? 여기는 잘 나가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물 어디 쪽에서 두 개 중에 어디 나오나 한번 보고. 아니, 일리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기 보니 하나는 그냥 꽂아놓고 갖고 요거 같은데, 요거네. 요 맨 뒤쪽 거. 가운데 그러니까 나와요? 지금 아니, 어? 일리 와요. 얘는 저거는 아, 얘는 일로 오고. 예, 저가죠. 얘는 이제 똥이잖아요. 그죠? 네. 이 가운데는 이제 가운데도 생활화수인데 보니 이거 가운데도 보니 일단 싱크대 볼게요. 싱크대? 예, 싱크대가 안 나간다면서요. 싱크대가 예. 이거 같이 나와요. 요거 지금 이거? 이거랑? 이건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해봐야 되죠. 싱크대 요 어디 있어요? 싱크대 저 아래 물이 안 내려가요. 하나 더. 아, 잠깐. 싱크대인가? 한번 볼게요. 좌측. 네. 예. 예. 그러면 요건 욕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요 가운데는 욕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욕실. 그죠?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게 트랩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이거는 욕실 거예요. 가운데는
예. 배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넘쳐요? 내리면? 내리면 바닥에서 넘쳐요? 내리면 바닥에서 넘치냐고. 넘쳐요. 그게. 예, 알겠어요. 저 내시경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잠깐만. 관이 함유되나 좀 확인, 그거만 확인해 볼게. 뭐, 얘도 입구석에 뭐 껴있냐. 예, 안 막혔는데 혹시 저거나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관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미 고여 있어요. 지금 차 물이 차 있거든요. 안 들어가네. 기름이 여기서부터 막혔어. 여기서 뚫어야 돼. 아예 기름을 막혀갖고 지금 안 들어가. 딱딱해 굳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작업해야죠. 뚫어야죠. 뚫으면 돼요. 뚫으면 돼요.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뭐 그 여기 그 뚫어뽕이나 이런 거 막 쓰세요? 네? 뚫어뽕 뭐 이런 거 약품? 싱크대에다가 청소한다고? 약품 같은 거 막 넣고 그렇게 하시냐고. 아 그거 뭐 요즘 물 안 나가고 한 것 같더라고. 아 그랬어요? 네. 그 안 나간다고 이제 뚫어본다고 넣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단단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우 아 이거 고생 좀 하면서 뚫겠다 이거. 아예 딱딱하네. 몰랐죠 뭐. 예. 괜찮아요, 제가 바꿨는데. 혹시 싱크대 호수 길게 막 바꾸고 그러진 않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싱크대 호수가 잘려갖고 혹시 들어간 경우는 많아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들어간 건 없어요. 이쪽이 찬물, 이쪽이 찬물인가요? 이쪽이 찬물이죠? 그게 엄청나게 단단하게 굳게 만들거든요, 기름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앞으로 쓰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세척 다 한 다음에 배관 상태 내시경 다 보여드릴 건데. 이걸로 해서 안 되면 이제 고압수축을 해야 돼요. 이거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은. 와. 와, 따 엄청나네. 느낌상 안 봐도 이득. 뭐가 있는데? 딱 걸리잖아요. 어, 여기서.
와. 와, 기름보다 기름. 뭐 있어요? 기름 가 나오는 거 보세요. 기름 나오는 거. 제가 가를 테니까 맞다. 사장님, 잠깐 와보세요. 뭐예요? 제가 와, 예, 일로 와보세요. 제가 뭐가 들어갔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저 여기 예전에 뭐 배관 보상 배상 쪼가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네. 저 보시면. 배관이요? 봐봐요 지금 배관 쪼가리가 예전에 뭐 공사할 때 들어간 건지 이게 꽉 막혔으니까.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기름 계속 쌓여서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저거 못 빼내야 하잖아요. 잠깐만요. 3m. 잠깐만요. 빼내야 될지 밀어내야 될지 여기 지금 저기 여기 세탁실 물 틀어놨죠? 왜? 아, 저기 아니 아니면 거꾸로 빼보고 안 되면 차라리 밀어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저기 좀 간이 크거든요. 저쪽 간이 저거랑 만나는 데까지 나가면 되는데 혼자 불러가나? 응. 가봤지. 그래갖고 어제 정현이 불렀더니 정현이는 안 왔대. 그럼요? 와, 뭐야, 이거 좋은 소리였다. 이게 세탁실. 여기서 작업하면 될 것 같다. 아니, 저기 용서병 갈 것 같던데. 같이 놀자. 여기 껴있네. 여기 껴있어. 깨있어. 응. 보면 대신에 보이잖아. 불빛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건너 여기 저쪽 거꾸로 넣어서 이제 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자. 쟤를 뭘로 써서 빼야 될까? 작은 걸로? 아, 쟤를 뭘로 딱 걸어서 뺄만한 게 일단은 작아서 제가 큰일 날 수가 있어서 끼면 안 빠지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 연락처. 제가 인터넷으로. 어, 그러셨구나. 밤새 찾았어요. 밤새 아이고 밤새 찾으신 결과들 헛되지 않게 걱정하지 마세요. 헛되지 않게 저는 고생해서 저 찾으신 분들 헛되지 않게 제가 다 해드려요. 저게 맥힌 거예요 지금? 저 위에서 떨어져요. 아, 그럼요. 아우, 그나마 주택이니까 그렇죠. 아파트 같았어봐요. 저 막, 저 밑에 막 물 새고 막. 자. 아우. 아니. 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꼈네. 아, 네? 나 껴버렸어. 미쳐버리겠다. 아니. 돌아버리시겠네.
맞죠? 잠깐만요. 아닌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죠? 일단 L본데 잠깐만요. 모양이 일단 나갈 수 없는 모양이야. 돼. 지금 저기가 딱 이 꺾여 있는 데라. 지금 잘하면 여기서 툭툭 치면 빠질 것 같아. 아, 모양이 딱 거기서 엘보로 또 꺾이네. 두 번 꺾이네. 아, 잠깐만요. 두 번 꺾여, 두 번. 안 나갔어요? 없죠?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나왔잖아. 나왔잖아 나왔잖아. 나올 수 없어. 저쪽 저쪽 4시간 보냈는데. 예. 예. 없어요. 저쪽 4시간 넣었는데 없어. 이제 교차. 예, 네, 없잖아. 예, 네, 없잖아요. 빠졌어. 저쪽에서 내시계 넣었는데 없더라고. 아, 나 그건 같아요. 예, 그거예요. 그, 예. 네. 그거 딱 낀 거야. 그거 딱 해야겠다. 야. 잘 내려가야 되냐? 잘 내려가야죠. 만났잖아, 내시경. 사모님,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부터 명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수면에 물이 차 있어요. 시작 부분이 한 2, 3m 정도가. 왜 그럴까요? 기울기가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중간에 한 이 정도가 한 2m 정도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럼 항상 물이 차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물 흘러가는 걸. 자, 지금은 물 틀어놓은 상태에서 쓰시는 거고 저 부유물이 가만히 있어요. 안 나가고. 그러니까 뭐냐, 물만 나가고 기름은 떠 있다고. 우리 기름이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리고 배관이 바닥에서부터 막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기름이 항상 가벼워서. 근데 지금 이제 깨끗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고객님. 예를 들어서 오늘 라면 국물 여기다 버렸어, 이런 거. 버리면 여기 그냥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요. 물만 나가고.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위에서 또 계속 굳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루에 한 번씩만 버려도 안 막혀요. 10년 가도 20년 가도. 저는 이제 여기 이 집 안 와도 돼. 자, 왜 그러냐면 쫄쫄쫄 흘리면 물만 나가고 기름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배관 전체 물을 다 훑고 나가. 아니, 넘쳐서 한 번은 그 버리고. 그렇지. 그동안 막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확실하게 나가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설거지 끝나면 하루에 한두 번 무조건 해줘야 돼. 하루에. 그렇지. 설거지, 설거지 다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해줘야 돼, 마지막에. 이렇게 못 했어요, 뭐, 넘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더 못 보니 더 막혔던. 그리고 그 뚜루뻥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세제하고 락스만 쓰세요. 다른 거 안 써도. 자, 보시면. 저 물이 팍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렇게. 콱샥 나가고. 여기가 보세요. 여기 물이 하나도 없죠. 배관이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열 봐봐요. 지금, 자, 요렇게 해볼게. 지금 요 상태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갈려주면, 지금 이제 물이 그냥 쫄쫄쫄 흐르죠. 예. 네. 네. 근데, 요거 두세 개씩은 해줘야 돼. 왜냐면 배관 좀 기니까. 못 버렸어요. 못 버렸지, 이제. 그리고 막힐 때 조짐이 와요. 꿀럭꿀럭 하고. 네. 꿀럭꿀럭 하고. 신호가 얘가 와요. 근데 앞으로 이거 하루에 두 번씩만 해줘도 저 볼 일 없어요. 자, 이제 버려볼게요. 이렇게 확 세게 와야 된다고. 이게 배관 전체를 그냥 훑고 나가잖아, 지금. 물 없는데도. 그쵸? 이렇게 해야 기름이 나가는 거예요. 쭉 밀고. 그러면 저 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셔도 돼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짚고 칠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장님은 사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왜? 밤새도록 찾으셨잖아, 저를. 아예 잠자다 말고. 저도 제자랑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제 손꼽히는 사람인데. 아, 그런 게 생활의 단위. 네, 추천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아씨, 5천만 원 들여 지금 집 고치려고 그래요. 아내 상사분에 한 게 고치냐요. 아유, 저 딱 많으실 거 아니에요, 시골에. 예? 네? 네? 땅 한 자리 팔아도 집 고치려겠고. 예. 네. 부여 땅값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아, 진짜 앞으로 부여 여기 무궁무진하죠. 뭔가 막 깨지고 한 것 같아. 그니까 요게 요렇게 걸렸을 때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50mm 배관 엘보니까 안 나오지. 두 번 꺾였어. 엘보가 두 번 꺾였었어. 이게 그런 게 집 질 때 한 거죠? 그런 거 같아. 집 지을 때 들어간 거야. 집 지을 때. 예, 지을 때. 토마토 한 6,000평이야. 잠깐만. 나 돈 얼마 받아야 돼? 아, 미쳤다. 아, 이거 사장님 돈 많이 주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이만큼 돈 많이 갖고 있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우스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눈썹이가. 근데 여기 지금 다 외국인들인가? 네, 외국. 아, 저는 여기 솔직히 저 여기 논산 부여 올 때마다 저는 얼마나 여기가 개방감인 줄 아세요? 이 속이 다 시원해, 시야가 확 트여서. 아, 근데. 시내만 봐도 막 건물 빽빽하게 붙어 있지. 아유. 우리 끈에는 서울이 좋지. 근데 원래 엄밀히 따지면은 어르신들이 도시에 살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 시골 살아야 돼요. 왜냐면 어르신들 아프시면 병원을 병원 가려 병원 있는 데서 그렇게 편하게 다니셔야 돼. 근데 시골은 봐봐, 병원 갈래 봐. 병원이냐고 또 잘하는 데가 있어? 그게 막 키 크면 보건소 가지. 아니 그게.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아주 밤늦게까지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러니까 그래도 누군가를 찾았을 때 그 약간 성취감이 있어야 돼, 성취감이. 네. 아니, 막히니까 밥도 못 해 먹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한 거예요. 아, 제가 또 광고 좀 해드릴게요. 뭐 놓고 간 거 없지? 한 번만 이렇게 훑어보고 가야지. 꼭 맨날 뭐 하나씩 놓고 가도 꼭 오더라고.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겠지.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마무리하고 갑니다. 굿. 연산 순대를 오늘 점심은 연산 순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에서 대전 나가는 길이었는데 오랜만에 사실 뭐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오랜만에 지나가는 길이니까 연산 순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가야지. 포장도 많이 해가거든요. 연산 할머니 집 자리가 있어요. 네,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네. 신난다. 오랜만에 연산 순대를 먹었네. 오랜만에 먹었다 맛있네요. 근데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몇 년 대만 배부르면 다 맛있어. 요즘은 이렇게 식당하고 커피랑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 예. 저도 하나의 뭐 영업 전략이죠. 예. 마늘 봐. 마늘. 여기 식당에 제가 밥을 먹는 동안에 누군가 이 번호를 찍어갔어요. 예. 우리 알잖아요. 제가 밥 먹는 동안에 전화번호를 누가 찍어갔습니다. 왜냐면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다 끊거든요. 전화번호 저장하려고.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아이고 졸립네요.